필요한 경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.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넷스위트가 제공하는 두 가지 방법과 저희가 제공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넷스위트가 제공하는 방법들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방법은 직원센터 도움말입니다. 여기 대시보드 상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대시보드, 포틀릿, 비용지출 보고서 및 직원센터 기본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접속할 수 있는 새 창으로 이동합니다.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를 위한 넷스위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포함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. 이 페이지에서 답변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홈 버튼을 클릭하십시오. 이제 넷스위트 도움말 센터의 홈에 있습니다. 현재 새 창에 있으므로 넷스위트 직원센터로 돌아가려면 브라우저의 상단을 보고 넷스위트 탭에 접속해야 합니다. 여기에서 도움말 문서부터 자주 묻는 질문과 대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두 번째 도움말 옵션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. 추가 자료에 있는 Suite Answers를 참고하십시오. Suite Answers는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는 문서들 및 교육 동영상들을 볼수 있는 NetSuite Self-Service 지원 사이트입니다. Suite Answers를 클릭하십시오. 이제 새 브라우저 탭에서 Suite Answers가 열렸습니다. 여기에서 시스템에 대한 공지사항과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페이지에 있는 NetSuite 연락처로 직접 문의하지 마십시오. 도움이 필요하면 help.crew.org로 가셔서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특정 항목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상단의 검색창에 질문을 입력하십시오. Suite Answers 교육 동영상도 오른쪽 하단에 있는 추가 자료에서 살펴보겠습니다. 교육 동영상을 클릭하십시오. 이제 Suite Answers 교육 동영상에 있습니다. 왼쪽에는 각 주제에 여러 개의 동영상이 있는 주제 목록이 있습니다. 저희는 현재 시작하기에 있으며 13개의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. 이것이 넷스위트가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. 마지막으로 글로벌 도움말 시스템에 링크되어 넷스위트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저희만의 도움말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. 이제 브라우저 맨 위에 있는 넷스위트 홈페이지 탭으로 돌아가십시오. 홈 아이콘 오른쪽에 도움말 패치 목록이 나타납니다. 간사 도움말로 스크롤한 다음 간사 도움말을 클릭하십시오. 여기서 시작하기 동영상을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. 각 주제의 여러 문서들, 동영상들 및 도구들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찾고 있던 답변을 찾을 수 없다면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. help.crew.org에 가셔서 넷스위트에 대한 도움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.